없었던 것 같은데. 에이씨. 애기들이 날 쫓아오는 거야. 오, 피해 피해 피해. 너무 너 싫어. 헤어게 들어보긴 했는데. 나 발견했어. 아이. 빨리빨리 끓여. 궤도를 다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다. 여기에서 계속 북쪽에 있는 타우르 섬에는 고명한 사진작가 살고 있는데 사진에 대해서는 뭐든지 알고 있지 굉장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소문으로는 전설의 사진이란 비장의 보물까지 숨겨놓은 것 같다더라. 그런데 사진이 뭐지? 정보는 여기까지야. 지가 말하고도 사진이 뭔지. 신에게 향하는 이정표를 구하는 망자여, 그대가 가진 신유를 보세. 되게 못생겼어. 내래 신유를 흙 인형에 두었다. 북쪽으로 가야 되나? 어딨어? 화장 어딨어? 사장 어딨나? 북쪽. 빨리 빠져나가야지. 자, 북쪽으로. 빨리 튀어, 튀어. 아, 또 와가지고. 엄청 미쳤어. 오우! 삐삐삐삐삐. 일직선으로 움직일 때가 제일 빠르구만. 내신 줄을 박으러 간 거지?
세대다. 되게 멀리 있네. 아픈데. 아, 그리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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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려. 타우라 섬의 노점에 있는데 가득 담겨있는 훌륭한 금고를 밖에 내놓은 채 있던데 저래선 조만간 도둑한테 당할 것 같아. 뭐 나라면 도둑을 발견하면 현행범으로 붙잡아 버릴 거야. 그야 물론 노점의 할아버지한테 사례를 받는 게 목적이지만 말이야. 이것이 어른의 방식이라고. 정보는 여기까지야. 자, 따라. 오! 말씀이 아직 싸움 안 됐네. 빨리 와. 그려라 해도. 타우라 섬의 학교엔 엄청난 미인 선생님이 있는데 말이야. 사인조 못된 꼬마들에게 계속 당하고 있다고 해. 못된 꼬마들이 장난치거나 나무에 올라가고 건물 뒤에 숨는다든지 한번 혼내줘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 정보는 여기까지야. 근데 안 오! 그거 뭐야? 어디 어디 뜨거? 어디 나와? 신에게 향하는 이정표를 구하는 유랑제여, 그대가 가진 신조의 유랑제. 딘의 신조를 흑 인형했다.
멋있어. 어, 내가 막혔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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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나? 막혔다. 어, 씨, 계속 있네. 서쪽, 동쪽. 동쪽으로 갑시다. 아, 목도리가 쉬었어. 됐다. 목적지 발견. 쭈쭈. 여기서 또 폭탄 개수를 늘립시다. 통과 뭐 있나? 생겼어. 어? 계속 생겨. 계속 생겨. 오케이. 이야. 감석해도 이렇게 면회를 먹으면 우와 파란거다. 오, 이거 꼭 통과해야겠네. 응? 오, 좋네. 검사님, 오랜만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데크나무님의 열매를 심기 위해 이 섬에 온 것입니다만, 보세요. 평상시라면 쑥쑥 자라야 할 숲의 나무가 어떻게 된 건지 시들어버렸어요. 아마 다른 동료들이 심은 숲의 나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그에 생긴 열매에 자라는 숲의 나무는 모두가 함께 자라지 않으면 시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대로라면 숲의 나무가 자라지 않고 데크나무님도 시들어버려요. 숲의 섬에 있는 물, 그 물이 있으면 이 숲의 나무를 구하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 물은 데크나무님의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검사님, 숲의 섬 안에 솟아나는 그 물을 이 숲의 나무에 제발 부탁드려요. 어,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아, 이런 씨. 해줬다. 굿모닝 링크씨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링크,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수프는 충분하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니?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다치진 않았는지. 링크는 항상 고생이 많구나. 루피는 충분하니? 적지만 할머니가 번 루피를 보내와 사용해주렴. 아유, 할머니 너무 좋아. 할머니는 너나 아릴만 있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둘 다 몸 건강히 돌아오렴. 할머니로부터. 어휴, 20루피나 주셨어요. 잘 쓸게요. 어, 이게 수피.
여기잖아 여기. 아니 이거 플로라 섬이고. 물의 섬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이쪽에 부으면, 응? 용해서 탄소. 황호섬, 황호달섬, 남쪽 요정섬, 솔로섬, 마수도, 타우라섬, 북쪽삼각섬, 북쪽삼각섬 뒤쪽에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빈병 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편지가 편지 나 로그 이런 게 저장이 안 돼서 적어놔야 돼. 요즘 게임들은 다 이게 로그가 저장이 되는데, 아니면 파일로 이렇게 저장되든가. 빨리 폭탄 주세요. 삼각선 뒤쪽에 한번 가봐야겠다 먼저 지금. 아 이거 그냥 스토리 진행 안 하고 싶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싶어. 자, 삼각섬, 잠깐만. 여기 타워라 섬이고, 삼각섬 여긴가? 뒤쪽에서 장사 있다고 그랬어. 서쪽으로 가자. 빈병 얻자. 내 기억으로는 삼각섬이었어, 분명히. 위, 왼쪽, 오른쪽. 자, 서쪽.
얘네인가? 얘네 아닌데? 맞나? 야! 아, 소년! 보물은 좀 모았을까나? 보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우선 헤드를 열고 섬의 확대도와 오른쪽 보물 지도를 비교해보면 알 거야. 그건 알겠지? 보물을 끌어올리는 유령은 보물 지도를 봐서 여기다 시큰 곳의 배 위로부터 갈고리 로프를 내려 그 뒤 끈기야. 그이는 끈기. 가끔 잘 모르겠다고 금세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선 안 돼. 그럼 그런 걸로. 삼각선 뒤쪽에 라고 했는디 없는디? 아까 그 당시에 갔어야 되나? 저쪽에도 뭐 하나 있어요? 어? 빠지십니다. 아우, 되게 빠르네요. 아, 무슨 별장인가? 야,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야? 뭐야. 밤 일 안 한다, 이거야? 참. 좀 강제로 하게 해주지.
나스로 바꿔줘. 쭈쭈쭈. 자, 아저씨. 다 털릴 준비 됐어? 아, 아니 뭐? 어서 와. 관역에 자신 있으면 해볼래? 한 번에 50 높인데 할래? 오우씨, 비싼데? 한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 관역 맞추기에 자신 있다는 게 너냐? 우리들이 우는 애도 그치게 만든다는 해적이란 걸 알고서 짓거리는 거냐? 그참 재밌는데 그런 말이다. 이 앞에 보이는 다섯 척의 해적을 멋지게 격점시키면 네 실력을 인정해서 단 10발만 빌려줄 거다. 대포를 움직여 A로 발포, 물기둥의 위치를 잘 보고 발포해라. 알았냐? 오우씨. 아이고. 49도? 50도? 45도. 40도. 40도네. 응? 그렇지? 45도인가? 아, 50도였어. 이거 한 35도 되겠는데, 35도. 아, 40도네, 이것도. 50도. 찾았다. 쳇, 꽤 하잖아 너. 하지만 그리 쉽게 보물을 줄 수 없겠는데. 두목, 두목. 건조, 명색이 테트랄가의 일원이잖아. 뭘 쫄고 있는 거야? 너 꽤 하잖아. 마음에 들었다. 약속했던 보물이다. 받아가라. 오, 하트 조각.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왔을 때는 뒤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차례 지켜 내려갔어요. 여주시오. 한다. 떴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번엔 뭐 주지? 어? 40도 아니네? 35도. 35도도 아니야. 30도야. 35도. 35도였어. 야.
설득. 또? 어, 된다. 50분 되는데, 50. 50도. 어? 45도인가? 25도?